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상징계. 라캉이 프로이트 학파 심리학과 구조주의적 언어와 레바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인류학을 연결시켰던 주된 개념은 라캉이 얘기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개념이었다. 라캉은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던 원래의 상태를 어머니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낙원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 초기에 완전한 합일의 상태는 유아가 어머니와의 분리를 지각하기 시작하면서 곧 깨어진다. 유아의 어머니로부터의 분리와 그가 자신의 몸과 정신 상태가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 경험 안의 근본적인 분열 혹은 본래적인 괴리를 반영한다고 본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는 유기체의 중심에 있는 어떤 틈새, 즉 근원적인 부조화로 바뀐다. 이 근원적 괴리가 락강이 성적 충동이나 욕구의 충족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욕망을 발생시킨다. 욕망은 궁극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인간 존재 안의 근원적 괴리를 치유하고 분열을 회복하며 사실상 불가능한 상상계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며 어머니와 자연과 다시 한번 융합되고자 하는 갈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의 최초의 갈망은 어머니의 남근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남근은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페니스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모든 것이 되고자 하며 스스로 어머니의 욕망 전부를 채워주고자 소망한다. 이것을 충족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갈망의 대상인 남근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아이와 어머니의 연합을 갈라놓는 법을 정하고 그들의 교제를 통제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남근이 될수 없으며 그 혹은 그녀는 것에 된다. 이 반복되는 오이디푸스 이야기 속에서 욕망은 프로이트가 강조한 성적 충동과는 단지 미미하게만 관련된다. 약간은 욕망이라는 말을 충족될 수 없는 무언가, 다른 것을 영원히 지향하는 갈망,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일종의 실존적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거세는 실제 페니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양성에 다 관계되는 근원적인 상태이다. 아이가 성적 야망과 어머니와의 연합을 포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때문이며 그의 존재는 규제하고 조직하며 상징화하는 언어 자체의 기능을 나타낸다. 락강은 여기서 실제 아버지로서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는 아이와 자신과의 상상적인 연합을 깨뜨리며 상징적인 질서를 세운다. 아버지를 부름으로 해서 아이는 자신보다 앞서고 실제로 자신의 출생을 가능하게 했던 아버지와 그의 남근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아이는 어머니에 의해 규칙들과 상징적인 관계들로 구성된 법적인 사회 질서 안으로 유도된다.